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동식 TV 거치대 조립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가장 먼저 기본 구성품 먼저 확인해 주신 후에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육각 렌치가 동봉되어 있긴 한데요. 십자 드라이버 공구는 별도로 구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제품 하단에 이동 바퀴 장착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볼트 사용은 이 렌치가 동봉되어 있는 비닐에 볼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작은 볼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제품 뒤쪽으로 뒤집어 주시고요. 자, 타공에 맞춰서 그대로 볼트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다섯 군데 모두 이동 바퀴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밑에 지지대와 기둥 조립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같은 볼트 라인에 동봉되어 있는 볼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트의 와셔는 기본적으로 체결된 상태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혹시 빠져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상단에 중간이 끊어져 있는 스프링 와셔, 그 다음 평와셔 순으로 결합을 해 주셔서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둥은 이 중간이 타공되어 있는 기둥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볼트 결합해서 조립해 주실 때, 자, 타공이 지금과 같은 방향의 오도로 자,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 타공이 뒷면을 향하도록 조립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상단 기둥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상단 기둥은 돌려서 결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을 돌려서 고정해 주신 후에 뒤쪽 보시면 작은 볼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얇은 렌치 이용해 주셔서 조여 주셔서 한 번 더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거치 선반 조립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자, 볼트를 아주 살짝만 걸어주세요. 양쪽. 자, 이어서 거치 브라켓 조립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브라켓 조립 진행해 주실 때 방향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자, 원하시는 높이에 자,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이 뒤쪽에 볼트를 고정해 주셔서 완전히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모니터 브라켓 결합을 진행해 주실 건데요. 결합에 앞서서 먼저 이 TV 아니면 모니터에 먼저 부착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최종적으로 제품에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조립 과정은 이 각자의 TV나 모니터 배사홀 규격에 따라서 조립이 바뀌어 질 수 있고요. 자, 일반적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연장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아도 보통 이 배사홀 규격이 맞는 경우가 맞으니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연장 브라켓 사용 없이 그대로 브라켓과 이 해당 부속을 이용해서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영상에서처럼 조금 큰 TV를 결합해 주시는 경우에는 자, 지금 영상과 같이 연장 브라켓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장 브라켓을 조립해 주실 때는요, 자, 지금처럼 자, 굴곡이 져서 앞쪽으로 프레임이 향하도록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연장 브라켓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조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 지금처럼 대각으로 향하게 조립을 진행해 주실 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수평이 되도록 조립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각자의 그 TV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TV 규격에 맞춰서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트 결합해 주신 다음에 반대쪽에 자, 너트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모니터 브라켓을 TV에 거치하시기에 앞서서 이 브라켓 자체의 이 상단과 하단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 고려해 주셔서 결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TV와 이 프레임 결합을 진행해 주실 건데요. 자, 결합해 주실 때는 이 볼트 하나에 와셔 하나 결합해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정을 해 주실 때, 자, 지금처럼 완전히 고정해도 이 프레임과 사이 간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검정색 브라켓을 한 겹 아니면 두 겹 상황에 따라서 이 하단에 배치를 해서 같이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결합해 주신 다음에 상단에서 하단으로 그대로 걸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상단에 이 고정 레버 결합해 주셔서 추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조립을 완전히 마치신 이후에 선정리 같은 경우에는 선반에도 선을 고정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위쪽 타공 이용해서 그대로 하단까지 관통해 주셔서 선 정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해 주신 육각 렌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 보관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반 자체에 자, 지금처럼 거치할 수 있는 타공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자, 선반 자체에 보관을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자, TV는 지금처럼 자, 상하로 자, 이동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좌우로도 자 지금처럼 자 이동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으로 이 주의사항 안내 드리자면 TV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43인치까지만 장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상으로 너무 커지게 되면 이 제품이 쏠림 현상이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항상 43인치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식 TV 거치대에 관련해서 조립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 외에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